이철. 자, 이세은이 준비합니다. 네, 타이밍을 한번 뺏고 올라갔죠. 이세은의 크로스. 네, 헤딩 이후에 강채림 골! 들어갔대요. 우리 경기 선취골 주인공은 강채림. 네, 이번에는 조금 타이밍을 한번 뺏고 난 이후에 이세은 선수의 프리킥이 들어갔거든요. 네. 그 상황에서 보은상무 선수들이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해내지 못하면서 실점을 하고 맙니다. 아, 지금 최인철 감독님 감사합니다. 자, 네.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이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죠. 네, 최인철 감독이 이제 또 새로운, 네, 새로운 곳으로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서, 네, 오늘 이 장면이죠. 네. 골 장면. 여기서 이제 사실은 또 권주영 선수가 좀 캐칭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. 네. 자, 권주영 골키퍼가 조금은 아쉽게 완벽하게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여기서 조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보은상무 선수들이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비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트 플레이 상황이나 혹은 또 이제 볼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. 살짝 걸릴 뻔했는데 네.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막아냈습니다. 자, 이세은의 크로스 뒤쪽에 있는 장슬기를 바라봤고요. 악정면 장슬기 왼발 슛! 골! 네. 장슬기 스코어 2대 0. 이번에는 이제 전반전에 나왔던 패턴인데 네.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장슬기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장슬기 선수 힘들이지 않고 구석을 통해서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. 자, 선수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. 네, 이번에도 최인철 감독에게 유니폼. 그렇죠. 몇 개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? 일단 플래카드와 유니폼이 나왔거든요. 네.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자, 우선 이 장면 장슬기 선수의 이 슈팅이 굉장히 큰 힘을 들이지 않았고요. 그렇죠. 정말 가볍게 그리고 정확도를 높인 슈팅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막을 수 없는 위치로 정확하게 공을 보내면서 네. 권주영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손 끝에 살짝 걸렸지만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. 자, 장슬기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